안녕하세요. 박재인 리포터입니다. 지금 이곳은요, MBC 충북 로비인데요. 저희 MBC 충북이 처음으로 상업 영화에 도전했습니다. 많은 영화 관계자들, 그리고 배우분들 많이 모이시는데,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성공위원회 맞아서 네, 오셨는데, 맞습니다. 요즘 많이 덥잖아요. 촬영하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많이 힘들죠. 100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는데,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또 많은 스태프들의 힘이 모여서 또 이런 좋은 영화, 또 좋은 에너지로 로망이 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어떤 장소가 대부분이 청주라고 들었어요. 네네. 원래 청주는 좀 익숙하세요? 어릴 때 청주에서 잠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아버지 이제 사업차. 어쨌든 한국에서 또 이렇게 색깔이 짙은 지방 도시가 또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또 로망에는 딱 알맞는 장소가 아니었나. 와, 항상 TV에서만 뵀었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폭염 속에서 촬영을 하시는데 조금 피하는 노하우나 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저희는 작품에 임하다 보면은 덥고 네. 이런 거는 잊어요. 이제 저희가 끝날 때가 이제 더위가 갈 것 같으네요. 네. 그래서 평생에 못 잊을 작품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천만에. 네, 제가 대대손손이 영상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청주는 좀 낯설진 않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번엔 또 어떠셨어요? 우리가 과거에도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찍으러 여기 많이 왔었어요. 충청에 충주하고 충주를 얘기하는데 전부 충북에 있어요. 충남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가 이 도시에서 영화를 시작하고 이 도시를 배경으로 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두 분의 케미요 어떠셨어요? 쭉 오랫동안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호흡이 잘 맞고 또 했던 연극도 나는 그땐 치명으로 좀 상대방 치명 걸린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네. 아주 자연스러웠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강하게 의미 전달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왜? 나와 MBC에 관계가 있으니까. 본사에서도 좀 알고 좀 드라마에서 나는 자주 써서 있는데 안 쓰려고 했단 말이야. 꼭 내가 시청률인데 보탬이 충분히 되는데 말이야. 보탬 화이팅! MBC 충북이 기획 개발하는데 6년이 걸린 영화 로망이 제작에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성공기원회를 열 수 있게 돼서 저를 포함한 직원 모두가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게 안고 앞으로 가야 될 이런 문제를 이 다름 아닌 청주에서 크랭크인하고 촬영을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배우님과 촬영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감독님들 그 더운 날씨에 땀을 비우듯 쏟아가며 열심히 움직여주시는 스태프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무사히 촬영을 마치고 잘 개봉해서 성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침해적인 개념은 이제 우리 소위 일반화된 개념인데 침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가장 측근이 아니면 평생 고생할 수 없는 병인 병이에요. 자투연적인 다음입니다. 지키고 앉을 수 있는 병인데 이번에 심도 있게 침해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17년 TBC에 있었어요. MBC에 내리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80년도에서 MBC로 하면서 MBC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MBC 5인연이 되었구나. 저는 어제 만났으면 배드신도 기부신도 그때는 몸만 놓고 다는 것을 만났지만 그러나 척척제가 거기다 맞게돼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남자세요. 최고는 이렇게 자그마하셔도 이런 성품이나 그런 모든 것에서 아주 참 본이 되는 게 많이 있죠. 실제로도 뭐 대발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어려운 건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은 잘 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어려웠던 순간 뭐 좀 있으세요? 두 선생님이 항상 웃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특별히 지금 힘들었다는 기억보다는 오히려 지난 시간들이 다 즐거웠다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망이라는 제목을 설정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화를 본편을 보시게 되면 두 분의 그 로망이 무엇인지 또 로망으로 인해서 또 벌어졌던 이야기들 로망이라고 제목이 됐길래 너희들 배드신님이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로망의 대박이
로마의 성공을 위하여! 성공위원회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 아니면 연말 정도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가족 영화 한편 보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로만 화이팅!